이번에는 네. 1979년 네. 11월 27일 네. 정필교. 정필교. 직업 응. 배우입니다. 배우. 운기가 어때요? 운기가 이분. 활발하게는 안 보입니다. 지금도 이 사람은.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? 한때 막 빛이 났던 사람이야. 한때 만인의 연인처럼 막 빛이 났던 사람이고, 근데 중간에 뚝 끊어졌다가 또다시 한번 쑥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또 뭔가 사고를 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스캔들인지 뭔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요. 아 그래요? 네. 뭔가 이렇게 돼서 다시 온기가 뚝 떨어졌어. 근데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사람들하고 막 활발한 교류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.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술 먹으면 안 돼요. 술 먹으면 평상시에 내성적이다가 막 말도 많고 조금 자기가 억눌렀던 게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이야. 술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? 응. 이 사람 술 먹으면 안 좋아. 술 먹으면 사고 쳐. 근데 이분 지금도 딱 그렇게 온기가 좋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. 아, 그래요? 관제가 들어있다 그래요. 관제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뭔가 경찰서를 가든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든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나 봐요. 그렇게 보여요. 돈법은요? 돈이 없진 않아요, 이 사람. 돈은 많다? 근데 돈을 벌었다가 까먹었다가 근데 뭔가 어디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게 보여, 계속.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, 이 사람한테. 사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? 이분이? 관계가 안 좋진 않아요. 근데 사람들하고 막 친밀하게 친한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데 성격이 내성적이다? 네.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암호하거나 막 이렇게 밝게 지내는 성격은 아니에요. 정필교가 누군지 모르죠? 네. 나중에 누구? 썸네일로 보세요. 누군데요? 알려줘! 썸네일로 봐요.